2023년 1월 12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베르타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독일 주력 레오파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폴란드의 계획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베크 부총리는 이날 독일 베를린 한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전날 우크라이나에 자국이 보유한 레오파드 전차 14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차 제조사가 독일 회사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위해서는 독일의 승인이 필요했는데요. 독일이 이런 반응을 보여 우크라이나에 보다 빨리 전차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레오파드 2 전차를 제공하기 위해 동맹국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각 회의에서 전투기와 민항기 생산 차질에 격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담당 장관을 면전에서 질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종 항공기 생산과 관련 데니스 만트로프 부총리 겸 산업통상부 장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항공기 주문과 생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스바토베 크레민날 라인을 따라 공세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스바토베 북서쪽 44km 지점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크레민나에서도 전투가 일어났는데요. 크레민나로 향하는 도로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는 이날 크레민나 남쪽 숲을 탈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솔레다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과 중심가는 이미 러시아군에게 넘어간 상황입니다만 서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크레민이는 솔레다르 함락에 축하한다는 입장을 내비추었고 우크라이나는 아직 솔레다르가 국권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제14나 강습여단을 솔레다르로 파견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솔레다르에서 바흐무트 인근 크라스나호라 주변으로 진격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바흐무트에서는 러시아군이 동부 주거 외곽 지역으로 진입한 모습입니다. 바흐무트 주변에서 치열한 전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해 북쪽 방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네츠크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디브카에서 남서쪽 12km인 페르마이스케, 아브디브카에서 남서쪽 23km인 크라스노리브카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마린카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